야, 주변 준비됐지? 윤아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오케이? 어, 나의 사랑 모니크. 나는 괜찮은데 당신 한복 입지 마. 왜요? 안 어울려서 그래요? 선녀 같잖아. 하늘로 도망가면 웃잖아. 막심은 모니카. 막심은. 야, 그런 거 준비됐지? 준비합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냐? 아니, 내가 연애하지 말라. 야, 연애 차려라. 연애 그만 여기 나서 연애. 모니카. 대아모 무최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보름달도 떴는데 데이트나 하러 가자. 정말요 막시무스? 어두컴컴한 밤에 달빛 아래서 나랑 뭐 하려고요? 엿 먹을 거야. 엿을 먹는다고요? 왠지 기분이 나빠요. 왜 엿을 먹는다는 거죠? 엿은 쩍 달라붙어 있으니까. 오씨. 엿장수처럼 날 흥나게 하는 남자 덩기덕 쿵덕 나쁘게 아니야. 어 몰랐어요 막시무스. 사랑하는 막시무스 추석이고 해서 당신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내 뽀뽀예요. 그냥 선물이라 좋아. 선물을 달라고요? 내 뽀뽀가 싫어요? 왜 하필 선물이죠? 선물은 풀어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항상 날 풀어버리게 하고 싶은 남자 빠지빠지. 그만해 좀. 연정적인 한국의 무대였어.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현대무한테 왜 안 오냐? 어 연락해봤어? 제 왔어요. 어 야 너 사이 좋아 보인다. 야 이러다 무대에서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이제 안 싸워요. 네, 야, 싸우지 말고 이렇게만. 오케이 자 이런 게임 그대로 안성이. 오케이. 아. 오빠 있잖아. 조용히 시작합니다. 오빠, 우리 이번 추석엔 우리 집 가자. 엄마가 시암탉 잡아준대. 그래? 그러면 어머님께 내가 큰절할게. 우리 아버님은? 아버님한테도 큰절할게. 우리 할아버지도 계셔. 진짜 계셔? 응. 그럼 할아버지께도 큰절할게. 우리 증조할아버지. 안 가려 이 집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전 부쳐줄게. 그래? 그럼 네가 전 부쳐. 내가 그 전을 뒤집을게. 어? 내가 잘 뒤집어. 어. 방금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봤어. 살 좀만 빼면 안 돼? 뭐? 나보고 살 빼라고? 나는 오빠가 살 빼라고 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에어로빅 운동으로 복싱도 했어. 여기서 살 더 빼면 비실비실 돼. 비실비실. 설마 했던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실망이야. 수미야 미안해. 우리 추석이니까 기분 좋게 강강술래 하자.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 강강술래 하자. 강강술래. 오빠 근데 강강술래 하니까 나 팔 빠진 거 같아. 나도 팔 빠졌어. 어. 어, 저기 병원 일단 가자. 같이 가. 아, 추석이니까 이 우리 이쁜 딸 오면은 추석 음식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다녀왔습니다. 네! 왔다. 아! 아이고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엽고 깜찍하고 순수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요미요미 귀요미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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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엔젤 혜선이 왔죠. 쪼쪼쪼쪼쪼요. 명절이라 신났구먼. 아 당연히 신났지. 이렇게 이쁜 딸이 있는데. 잠깐만, 너 이거 뭘 바른 거냐? 너 혹시 화장했냐? 그냥 비비크림 살짝 발랐어. 이따 친척들 올 때 예쁘게 보이고 싶단 말이야. 너 그거 욕심이야. 야, 네 나이 때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제일 이쁜 거예요. 그리고 화장은 못생긴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엔젤 혜선이 앞으로 비비크림 금지. 아, 아빠 왜 다 못하게 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아빠. 아우. 아. 어, 혜선아 괜찮니? 최악이야. 아. 이 맛에 산다. 아우, 갈수록 어떻게 애교가 이렇게 늘어나니? 어? 혜선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차례 음식 좀 만들자. 자, 이리 와봐. 차례 음식.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니까 그래도 이거 한번 맛 좀 봐봐. 자, 우리 딸. 아. 아, 정말. 아! 그렇게 맛있냐? 응. 아이고. 하나 더. 아이고. 더 줘. 알았어요. 잠깐만 이거. 야, 근데 이 많은 음식 우리 둘이서 어떻게 만드냐 이거?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안 그래도 대성이 불렀어. 얘 올 때가 됐는데. 대성이? 누구야? 누구야? 아! 명절날까지 대성이 오라가라고 하니까 누구야?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그냥. 아, 네가 혜선이구나. 듣던 대로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네. 나 혜선이 아빠인데. 어머 미안해요. 어머 어머. 제가 혜선이에요. 어, 깜짝이야. 네가 혜선이야? 예. 야, 넌 내 동생 대성이가 여자 한 거보다 못생겼다. 야. 뭐야? 아니, 지금 그 누군데 와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참. 이게, 어? 저기 잠시만요. 여자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자리 좀 피해주세요. 이상한데 이거. 언니! 저희 아빠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어머 얘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예? 어? 보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부라리는... 야! 네가 뭔데 대성이 오라가라야. 아, 저 그게 아니라 대성이 추석 선물 주려고요. 어! 필요 없거든? 어. 앞으로 귀찮게 만들지 말았어? 언니 좀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좀 앉으세요. 저기 과일이라도 좀 드시면서. 야, 과일은 됐고 주스는 한 잔 가져와. 주스요? 주스. 아, 언니. 여기 있어요. 어머, 어, 얘. 얘 보리장머리 없이 쟁반에 줘야 될 거 아니야, 쟁반에. 어, 쟁반? 뭐지? 아, 어, 언니 좀 잠시만요. 쟁반. 아, 에이, 쟁반. 언니 맛있게 드세요. 어머, 너 좀 마음에 든다. 너 너 좀 놀았구나. 기집애. 그래, 내려놓고. 좋아, 그럼 너에게 기회를 줄게. 아, 정말요? 응? 우리 대성이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어, 예. 잘 웃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 어, 자, 어, 잘 웃는. 그럼 웃어봐. 이렇게요? 아, 웃어보라니까. 예, 예. 화내지 말고 웃어보라니까, 기집애야. 아, 진짜 웃은 거예요? 이 화를 내. 아니, 웃으라니까. 언니 최대한 웃어. 이 표정이 왜 이래? 어? 표정이 어때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어, 10년 동안 장례식장에서 여물하시는 우리 삼촌이 있거든? 근데요? 그분 표정이 더 밝아. 되게 너 면상이 왜 이래 진짜? 너 대성이 안 되겠어. 너 아니, 한 포기. 직접 거리지 말고 포기하라.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막 그냥. 아니,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머 어머 막 그냥. 어머, 아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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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우리 아빠 무슨 일이야? 어머 혜선아. 어머 너 왜 그래? 너 뭔데 와가지고. 너 너 너 대성이한테 건드리지 마. 알았지? 못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너 야지. 야, 어디서 이게. 아, 아빠 전이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잖아. 야,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다. 아유, 나도 전처럼 화장해서 예뻐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어? 아니 왜. 저는 엔젤스 팬클럽 회장 장유한이에요. 다들 아시죠? 네! 어, 저기 누나들 차 지나가요! 어. 구호 시작! 사랑해요 엔젤스 짱! 저기 누나들이 창문 열고 손 흔든 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17시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와! 어, 누나 봤어. 어떻게 다들 추석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네! 네. 저는 친척 동생들 데리고 PC방에 가서 누나들 기사에 댓글 500개 달았어요. 잘하셨어요. 팬카페 씨앗 등급에서 새싹 등급으로 등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야 어, 차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야 고스톱도 쳤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네. 저기요, 쉬는 날이라고 누나들 사랑하는 마음까지 쉬는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고향에도 안 가고
엔젤스 누나들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다녀왔어요. 이게 바로 벌에 쏘인 영광의 상처라고요. 보세요. 준비물은 다들 챙겨 오셨나요? 네. 저희 풍선 멋지게 흔들면서 누나들 응원해 볼게요. 엔젤스! 엔젤스! 잠깐만요. 엔젤스! 고무장갑이네요. 예?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네 진짜. 어우 죄송해요. 준비물 잘 못 챙기셨으니까 벌칙으로 누나들 벨소리 사용 금지예요. 오,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아, 나 어떡해. 자, 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누나들 응원 최종 점검할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원, 투, 쓰리, 포. 난난나나나나나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겨드랑이가 울고 있네요. 누나들 만나는 날 겨드랑이 땀 조절이 안 되세요? 아, 제가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저기요, 네. 이렇게 컨트롤 안 되시면 곁다 마무리 놔도 상관없는 싸이 콘서트나 가시라고요. 가세요. 강남 가서 젠틀하게 챔피언 되시라고요. 가세요. 누나들 나와요. 있어 혼내들 매력 있어 한소리 먹고 있어 김민경 내가 니들 덕에 이렇게 추석 명절에 너우나 콘서트 이런 것도 보고 응? 그래 디노쇼 짱인데 아 이거 나만 봐서 어떡해 니들 저기 아버지 저 장인 사돈어른도 봐야 되는데 응? 그럴 줄 알고 내가 응. 오시라고 했어 아 사돈어른 오라 그랬어? 응. 그렇지 그래 응. 젠장 그럴 줄 알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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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이고 여기가 어 아버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젠장 아이제 아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나 경호씨랑 화장실 갔다 올게 아 그래? 둘이 얘기 좀 하고 계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 그래. 또 가? 다녀올게요. 갈 때 됐지 뭐. 맨날 가? 네.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앉으시죠 뭐. 그러시죠. 언제 시작? 실례하겠습니다. 어, 예. 실례하십시오. 실례하세요. 실례하세요. 예. 오, 뭐 반갑습니다. 예. 뭐 아, 예. 술은 혹시 좀 따로 주문하셔야 되는데 어. 하시겠습니까? 아, 술 가만 있어. 아, 이거 어느 같이 좋은 날 와서 저기 술도 한잔 해야죠. 아, 예. 예. 뭐. 제가 사겠습니다.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아닙니다. 어디 보자. 아, 예. 여기 뭐가 있나. 어이구, 이게 저 와인 같은 거 파는 저기구나. 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좋아 보이네. 이거. 아, 그 샤또똥 노래인데요. 예, 뭐 샤또똥 그거 뭐, 네. 뭐 그거 있죠. 이거 이런 거. 아이고 이렇게 좋은 술을 사주시네. 아이,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아이고, 예. 날이 날인데. 아이고, 예. 요거 72,000원짜리 요거로 주세요. 예. 72만 원입니다. 예? 아, 돈이 하나 더. 잠깐만. 이야 역시 사돈어른 대단하십니다. 네. 동이 크세요. 어떻게 그 술을 딱 사주시고 역시 남자 중에 남자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샤똥똥 노랜데. 그렇죠. 그냥 주세요. 아, 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카드로 해야지. 누가 72만 원을 들고 다닙니까? 에이, 저런 생각이 있나 없나. 진짜. 에. 아, 저 그리고. 아, 12개월 할부래. 뭐 이게 좀 아시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아, 제가 또 이제 그 술만 먹었다 하면은 제가 요런 비싼 술만 먹습니다. 아, 예. 알았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와인 나왔습니다. 와인 나왔네. 요게 이제 이게 보세요. 이거 화이트 와인이란 겁니다. 아, 요게 아주 뭐 이 향기 보세요. 이게 샤또모똥 이 로렌드가 이 화이트 와인인데 어. 이 특유의 드라이하면서 스윗한 향이 있어요. 아, 아 요술 아니면 요 향이 안 나요. 아. 잘하시는구나. 아, 그럼요. 아유 저, 죄송합니다. 이제 옆 테이블에 청주하고 술이 바뀌었습니다. 요게 샤또모똥 로렌드. 아유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주 특유의 드라이함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향이 날 수가 있죠. 뭐 가끔씩 저도 그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청주랑 그, 아니 그 그게 사또랑. 아니고 예. 같은 화이트 와인이다 아, 보니까 그래요. 근데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네. 빨간색이네. 빨간색이야 빨간색. 예. 어이구 또 빨간색이네. 어이구 봐 새빨간네. 저는 뭐 아빠 우리 왔어요. 어이구 그래. 왔어 왔어. 와인 시켜줬어요? 야 이거 와인 우리 와인 시켰어. 이거 봐. 72만 원짜리. 아니야 아니야 미쳤어. 야야 야 내가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게 좀 맛있는 비싼 거라고. 어때 어때? 어때? 아 이거 좋은데요? 그지? 네. 좋지 좋지. 네가 먹은 게 15만 원인데 이만큼 먹은 게 15만 원. 이게 여기 32만 원 이제 날라갔고. 아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이제 시작하나 보다. 어 시작. 나훈아 씨, 나훈아 씨. 어떻게 이거 이거? 네, 나훈아 추석 디너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나훈아 씨입니다. 짱이야! 최고다! 와! 네, 여전하시네요. 지금부터 너훈아 씨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운권 추첨을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자, 이거 마시자리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잘 섞어주시고요.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몇 번일까요? 175번. 어? 175번 어? 계십니까? 175번입니다. 나 175. 175. 175네. 야! 당첨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행운권에 당첨되신 분께는 너훈아 씨께서 직접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비시면 됩니다. 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요. 악수를 하셔도 괜찮고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가까이서 처음 봐갖고 아이고 너훈아 씨. 어 진짜 같아요. 너무 좋아해 갖고 아, 이게 내가 귀한 건데 너무 너무 아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게 비싼 거야. 이야 하나 드신다. 최고죠 최고. 아 드셨으니까 저랑 좀 반띵 좀 해주자. 이게 너무 비싸. 36만 원만 줘요. 36만 원만 줘. 36만 아니 이거를 드셔봐. 뭔 소리야? 성아, 현우마, 나 너한테 얘기할 거 있는데. 뭔데? 얘기해봐.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트레이닝복 입고 줄넘기 하는 여자가 있는데. 너 그 여자한테 반했구나? 눈치챘어?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항상 운동하다가 그 여자 지나가면 그 자리에 동전이 떨어져 있거든. 그 자리 뺏어! 이번에 백화점에서 추석맞이 경품 행사하는데 경품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 상품이 뭔데? 1등이 자동차래. 자동차? 기름값이 어딨냐? 2등이 유럽 여행권. 유럽? 거기서 뭐 길바닥에서 자냐? 3등이 에어컨. 전기세가 더 나오겠다. 4등은 햄버거 교환권이래. 후! 아, 햄버거가 단품이 아니라 세트래. 후후후후! 아 진짜. 범아, 추석에 고향 잘 갔다 왔어? 말도 마. 아, 뭐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싸우고 갈라서고 뭐 이런 게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가지 말걸 그랬어. 무슨 일인데? 아니, 추석이라고 내가 친척 어른들한테 절을 했거든. 근데 세뱃돈을 안 주는 거야. 혹시나 해서 절을 한 번 더 했더니 욕을 하더라고. 엄마, 세뱃돈은 설날에만 받는 거야. 그래? 아, 그럼 연봉이 반으로 확 주는데? 아, 엔젤스 팬클럽 회원님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나들 뮤직뱅크 생방인가 몰라요? 빨리 나오세요!
엔젤스장 엔젤스장 엔젤스장. 대희야. 성호 형, 오랜만에 개콘 무대에 서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다. 우리 이 무대에 선 지도 15년이나 지났어. 그러게. 우리 처음 개그맨 됐을 때 KBS에 뼈를 묻자던 약속 우리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대희, 너 요즘 쉬면서 뭐 했어? 나 요즘 되게 바빴어. 나 드라마 하고 있거든. 무슨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그거 SBS 거 아니야? 니 뼈 어디 갔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대희야. 성호 형, 형은 요즘 개콘 쉬면서 뭐 했어? 나 인간의 조건 열심히 하고 있었어. 형, 인간의 조건 하면 뭐해? 왜? 네가 인간이 안 됐는데. 너는 그럼 못난이라서 못난이 주의보냐? 형, 대희야, 나 요즘 개콘 쉬면서 매주 개콘 모니터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너 정말 재밌더라. 맞아, 개그도 단순하고 이렇게 공만 주고받으면 되잖아. 형, 그럼 우리 이 코너 뺏어가! 근데 양심적으로 너무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 그럼 바꾸면 되지 뭐. 이 코너 빠일 때 꼬질까? 뺏을까? 꼬질까? 뺏을까? 꼬질까? 뺏을까? 꼬질까? 뺏을까? 아, 이거 성인 영화 보자고 해서 어른처럼 입고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 안 걸리겠지? 아. 반장! 누구? 나야! 플립이! 야! 플립이야! 우와! 너 진짜 고등학생 안 같다! 그지? 어! 게다가 이렇게 화장까지 해놓으니까 완전 이쁘다! 야, 너 이거 아빠 양복이지? 어. 너 이거 입으니까 진짜 어른스럽다. 아, 진짜 어른스러워? 어른스럽게 입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어? 이리 오너라! 뭐야? 와. 야! 뭐야? 나란 말싸미 중기계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 아니할세. 우와, 최갈민! 야, 넌 바로 통과되겠다. 그치, 그치. 근데 이 영화 진짜 야한 거 맞아? 여기 영화에서 주인공이 올누드래. 올누드? 어. 올누드면 뭐해? 알몸이 아닌데. 그게 그 말인데. 플리바 플리바 심플립. 야, 너 왜 왔어? 아, 심플립, 너네 19금 영화 보러 왔다며? 쉿, 하지 마. 너네가 보는 게 19금이면 난 대장금, 난 관략금. 그건 관략근이거든?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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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아무튼 너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통과하는 걸 보여줄게. 그래. 어, 진짜? 야, 잘 보여줘. 야, 저기요, 학생은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안 된다니까요. 어머, 어디 만지는 거야? 네? 여기 책임자! 당장 나오라고 해! 흥! 아니, 무슨 일이시죠? 저희 직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게 뭐야? 뭐하냐?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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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야! 야! 아, 뭐야? 쟤도 잠시만요! 나혜리 언니 나가실게요! 잠깐만, 뭐야? 뭔 소리야?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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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비켜, 네가! 확 그냥 막 뛰면 여기저기 막 그냥 막 그냥? 미안. 뭐야? 어머 뭐야?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거지같이 입고 있어? 야, 니들이랑 창피해서 같이 영화 못 보겠다. 야, 네가 더 거지같아. 투명 메이크업 몰라? 어? 야, 야, 너 지금 나일한테 뭐라 그랬냐? 어? 너 나일한테 당장 사과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빨리 사과해. 너 진짜 내 가만 안 둔다. 너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둔다고. 가만. 꺼져! 꺼져! 알았어. 어, 이게 진짜. 자, 오간 영화 시작합니다. 입장하세요. 야. 야, 긴장하지 말고. 알았지? 저 여기요? 네. 네. 여기요? 예. 저 잠깐만. 저 몇 년생이세요? 95년생인데. 예? 95년생이면 고등학생. 아, 1895년생이올시다. 아, 예. 들어가세요. 저 잠깐만.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딜 봐서 고등학생이야? 이 직원을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죄송합니다. 몇 관 몇 열이세요? 9관 7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3학년 5반. 나가, 나가! 어머, 야! 어머, 얘들아! 니들도 고등학생인 거 걸렸어! 니들도? 나가! 나와. 아유, 진짜. 야, 나혜리. 너 물귀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걸렸잖아. 내가 뭐? Why?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 눈빛 봐. 치겠다. 쳐봐. 야. 쳐봐. 야, 기분 나. 쳐봐. 왜 그래? 진짜. 야! 어머! 진짜! 야, 패스! 기집애가 진짜! 마미? 하이, 헬로. 왜 나랑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 네 역할 부러워도 너무 부러워. 감독님, 이 역할로 바꿔줘. 얼른 바꿔줘. 뭘 그래? 바꿔줘, 아주 그냥. 여기 뭐야? 어머, 선생님. 어머, 여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 여기 뿜인 줄 알았잖냐. 어머, 다음 주 예고. 이번에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자. 아, 이 학생들 또 왔네. 아, 안 된다니까 학생들은. 어딜 만지자냐? 아니, 나 저 영화 진짜 보고 싶은데. 너무 궁금하다 진짜. 진짜. 어떡해. 야, 방법이 있을 거야. 재밌게 보셨어요? 뭐야? 안녕히 가세요. 아, 이 영화 시시하네. 정말요? 그냥 막 그냥. 전설의 레전드 다음 주에도 대박 대박 대박! 야 장희, 너 왜 벌써 나와 있어? 아,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안에 기름 냄새 쩐다 쩔어. 밖에 나와 있는 게 편해. 야, 추석엔 집에 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딸이 돼가지고, 아이고, 너 이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알아? 나중에 참 시댁에서 좋아하시겠다.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좀. 그러니까 네가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알아? 아유, 야, 시끄럽고 이거나 가져가. 우리 엄마가 너네 집 주래. 어? 전이네? 그거 다 내가 붙인 거거든? 오, 제법인데. 잘 먹을게. 엄마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고. 난 또 들어가서 기름 냄새 맡을 생각하니까 끔찍해.
넌 좋겠다. 남자라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더 시달려. 나 지금까지 시달리다 왔잖아. 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문자 너 장남인데 결혼 언제 할 거냐? 여자친구 있냐? 오 끔찍해. 네 그래가지고 여자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잖아. 야 거짓말은 아니지. 왜? 여자 만나고 있잖아 나. 그럼 네가 내가 만나는 여자냐? 네가 만나는 친구! 친구! 그냥 친구! 웃겨! 어이쿠 어이쿠. 야 그나저나 너 추석 연휴인데 뭐 할 거냐? 뭘 뭐야 할 일 없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하겠지 뭐. 그래? 너 오늘 뭐 할 거냐? 뭐 할 일 없으면 내일 2시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내가 티켓도 끊어놨는데. 야 영화 티켓을 끌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이거 내가 본 거면 어떡하려 그러냐. 야 이거 내일 개봉하는 거야. 네가 보고 싶다던 거잖아. 야 나는 네가 이거 보고 싶다고 이거 2개 끌어놨지. 그럼 뭐 바꾸면 되지. 아니 영화 보고 또 보고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루 종일 영화만 보냐? 어? 야, 네가 환불해. 네가 환불해. 환불해서 나 맛있는 거 사줘. 됐어. 나 어차피 영화 보지도 않을 거야. 어? 시사에도 재미없다 그랬어. 알아? 언니, 음식 하다 말고 여기서 뭐 해? 농띵이 좀 부리지 마. 너 지금 일어났잖아. 어? 이게 아니야. 근데. 문제 오빠! 오빠! 귀여운 소영이 밖에 왜 나왔어? 바람 쐬러 나왔지. 아, 추석이라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뭐 먹었어? 욕 먹었어 욕. 아 지금까지 할아버지 조남도 몰랐더라고 얘가. 어? 안 맞은 게 다행이지. 아니야 오빠 그래도 나 우리 집에서 되게 잘 나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미스코리아 대회 나갔지. 그리고 반장선거 나갔지. 그리고 또 어디 나갔는데? 정신 나갔어. 지금 아무거나 막 뺐냐 너 지금? 어? 정치 왔다 갔다 하지? 오락가락해 지금. 참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언니 꼭 문재 오빠 앞에서 내 욕하더라? 아니, 내가 언제? 잠깐만 문재 오빠랑 언니랑 지금까지 또 같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 저 어떻게 보면 딱 걸렸어. 추석날까지도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 보니까 문재 오빠? 아니 뭐야? 전... 왜래? 갈 때 되게 없어. 내 말 맞지? 맞지 맞지? 하여간 추석날에는 식당들 문을 싹 닫아요. 갈 데가 없다니까 내가 알잖아. 그렇지. 아 똑똑해 그래 너. 잘났다. 어디 가?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영어 티켓 환불하려면은 전화기 전 어? 나 전화기 들고 나왔는데? 왜? 어? 전화기 어디다 놨지?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야 그러면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에이.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볼게. 아이고 지친 맞아. 그때 전화 맨날 듣고 다니고 했지. 아유. 뭐야? 어? 에이 전화 여기 있네. 치마켓. 뭐야 이름이 왜 이렇게 또? 이게 사람 이름 갖다 장난하나 지금? 바부팅이? 하트? 네. 하트? 너 이거 아 잠깐만 방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아 너 정신 없다. 야 여기 가방 안에 있네. 어? 어? 아이고 아니, 좀 왜 여기 있어? 달 밝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실실 웃어? 뭐 좋은 일 있냐? 아니 뭐 오랜만에 달 보니까 뭐 반가워서 그러지 뭐. 뭐야 생뚱맞게 달이 밝긴 밝다? 달한테 소원 빌면 좀 이뤄질라나? 저 예뻐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시집도 가고 뭐해, 싶어요. 뭐해? 뭐? 야 달한테 소원 빈다고 소원 이뤄줘? 달은 그냥 달이야. 하늘에 떠 있는 달. 야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 그래서 햇빛에 빛을 반사해서 내는 거야. 그게 달이라고 그냥 땅 덩어리. 그러셔? 아이고 천체 박사 나셨다. 아주 그냥 똑똑하네. 아유 메마른 감성 같으니라고. 뭘 메마른? 너 나이가 몇 개 나한테 그런 걸 믿고 있어. 믿을 거 믿어야지. 건조한 인간아 네? 들어가세요. 나 간다. 야 달에 소원 빈다고 소원 이뤄줘. 아 주영이 씨 믿을 걸 믿어라 정말. 달님 아시죠?
나영아, 연애는 그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아. 아, 그래도 나도 명절날 가족들한테 남자친구 소개하고 싶단 말이야. 어떤 남자 스타일 원하는데?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응. 언니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봤는데. 오빠. 미안해, 기다렸어 지영아. 지영이? 뭐가? 소라라고 했잖아, 왜 그래? 오늘 소라 부모님 오랜만에 뵐 생각하니까 너무 떨린다. 오빠가 우리 부모님 본 적 있다고? 뭐가? 또 다른 여자랑 헷갈렸지? 오빠 요즘 진짜 수상한 거 알아? 뭐가 수상해? 오빠는 진짜 당당해. 그렇게 당당하면 핸드폰 보여줘. 야 박소라, 그럼 너도 그 쌍꺼풀 당당하면 졸업앨범 보여줘. 뭐? 보여줘. 졸업앨범? 봐봐, 너도 못 보여주지? 퉁. 아 그거랑은 다른 거지. 아 또 이런 식으로. 사랑해. 오빠 자꾸 사랑해. 매번 사랑해. 이렇게 넘어갈 사랑해. 거야 사랑해. 자꾸 이런 사랑해. 식으로. 사랑해. 아 진짜. 오빠 우리 부모님 만나러 오는 날 속상하게 할 거야? 오빠는 사랑하는 우리 소라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긴장돼서 그러지. 떨려. 어쨌든 우리 아빠 진짜 무서우니까 묻는 말에 대답 잘해야 돼. 소라야, 오빠 서태훈이야. 오빠 못 믿어. 오빠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럴까? 자네는 우리 소라를 어디서 처음 만났나? 예, 저희가 처음 셀카하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사랑해요. 기억 안 나지? 사랑해요. 아 우리 아빠한테 이런 거야? 장인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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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오빠 진짜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소라야, 오빠가 왜 소라 부모님 뵈러 여기까지 왔는데 오빠는 꼭 성공해서 우리 소라 남부럽지 않게 공준이처럼 평생 모시고 살 거야. 치, 맨날 말로만? 치, 천재인데? 야! 그럼 나 잘생긴 남자 말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언니가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도 만나봤는데 소라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빠 그렇게 좋아? 그럼 사랑하는 우리 소라 부모님 만나러 와서 너무 좋지. 나는 어른들 앞에 가면 그렇게 떨리던데 우리 오빠는 떨지도 않네. 역시 맞자. 너 되게 낯설다.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자주 떨어보셨나봐요. 내가 살면서 떨어본 거라곤 담배 끊고 금단 현상으로 손 떨어본 적밖에 없었어. 손 떠는 나는 갈게. 바이 짜이찐. 아 오빠.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오빠의 대범함에 반해서 그런 거지.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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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욕을. 아이고 우리 소라 왔니? 엄마.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엄마야,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고. 소라야, 응? 남자는 자고로 요런 사람이 진국인 거야. 어? 남자 외모?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엄마 되게 낯설다. 소라 남자친구를 자주 만나보셨나 봐요? 아니다,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내가 바보네. 나는 엄마들이 예의 바른 남자 좋아한다 그래서 청학동 다녀왔어요. 예의 바르게 저는 갈게요. 가이자이지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우리 승환 씨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지. 요정! 요정! 유물을 낳은 요정! 장모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정! 아유 기분 좋아. 그럼 우리 성편 좀 먹고 있어요. 알았어. 빨리 오셔야 돼요. 오빠 이 송편 내가 직접 빚은 거다. 이뻐 이뻐 이뻐. 그치.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던데 우리 딸은 얼마나 이쁠까? 오, 너 되게 낯설다. 너 원래 이렇게 송편 먹다 끼부리니? 도대체 전 남자친구들과는 명절에 초대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 즐거운 밤, 행복한 밤, 첫날 밤. 언니 그럼 나 타필 없고
말고 그냥 보통 남자 만날래. 야, 보통 남자들은 다 늑대야. 언니가 얼마나 늑대 같은 남자를 만났냐면. 소라야. 오빠 왔어? 어머니는? 엄마 잠깐 나갔어. 야, 뭐라도 하자. 야, 네 방 구경 시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왜 부모님 오실까 봐 그래? 현관문 잠글까? 현관문을 왜 잠궈? 아유, 너네 집 와서 좋아서 그러지. 알았어. 못 살아. 일단 앉자. 그래. 엄마 기다리는 동안 내가 사과 깎아줄게. 어우, 잘 깎았네. 오빠 이거 사과 맛있게 먹어. 난 씨가 제일 맛있더라. 나도 씨가 제일 맛있는데. 오빠 왜 하는 거야? 왜 부모님 오실까 봐 그래? 현관문 잠글까? 현관문을 왜 자꾸 잠궈? 알았어, 안 잠궈. 못 살아 진짜. 얼른 사과 먹어. 맞다, 배도 있는데. 오빠 거기 배 있거든. 배 좀 꺼내줘. 자, 배 여기. 뭐 하는 거야? 배 꺼내달래며. 이 배를 꺼내면 어떡해. 몰랐지, 진작 얘기하지. 오빠. 왜 부모님 오실까 봐 그래? 현관문 잠글까? 그만 좀 해 진짜. 알았어. 야, 그래도 오늘 뭐 추석이라 그런지 아주 달이 밝아, 그지? 오빠, 그럼 우리 달 보면서 소원 빌까? 그래. 오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빠는 무슨 소원 빌었어? 오빠는 엄마네? 엄마 왜 안 와? 뭐? 오늘 안 들어온다고? 소원이 이루어졌네? 오빠! 왜 부끄러워서 그래? 네 방으로 갈래? 네 방 구경 시켜. 오빠! 특집 드라마도 꼴찌겠다고 시청률. 추석이 기회라고. 내가 시청률 올려준다고. 내가 바로 시청률의 장 누구? 박 대표야. 갑자. 자, 추석 특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 자, 가봅시다. 그래프 준비됐고. 네, 준비됐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자, 가족의 따뜻한 사람을 담은 추석 특집 드라마 엄마 할머니 욕 좀 그만해 씬 4-2. 봉사하러 양로원에 간 사문. 레디 액션. 자, 가보자. 자. 아유, 어르신들 추석 연휴인데 많이 외로우셨죠? 이거 아유, 예. 명절 때는 가족 챙겨야지. 우리 같은 노인네들까지 챙기고. 아유,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요. 쌀이랑 라면, 김치, 그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안마기, 그다음에 좀 따뜻하게 나시라고 전기장판까지 좀 준비했어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다른 채널에서는 특성 영화니 뭐니 대작 다 나오는데 우린 이게 뭐니? 자, 자극적으로 해서 시청률 한번 잡아보자. 고마워. 아유, 고맙긴요. 사기꾼! 합의 872만원이요. 그렇지. 멍청이들 당했구만. 좋았어, 당했어 이 멍청이들. 좋았어, 대박. 아니, 추석이 대목인데 우리도 한몫 챙겨야지. 좋아요. 뭐야, 뭐 다 고장난 거야? 아니,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 되겠네. 돈이 어딨어? 돈이 없으면 뭐 몸으로라도 때우시던가. 몸을 때운다? 이걸로 때우는 게 어때? 좋았어! 그렇지! 추석에 그 타짜가 나와줘야 돼! 추석에 타짜야! 그렇지! 추석에 타짜가 나와줘야지! 좋았어요! 자, 여기서 추석이니까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무협! 뭐야? 끝이야? 특수효과! 좋아한다. 아버님들이 좋아한다. 우리 좋아한다. 뭐야, 타짜였어? 자, 그럼 여기서 타짜로 아이돌 투입! 좋아해. 좋아한다. 하트 말고 카드로 승부하자. 아이구야. 가로 열고 문을 열고 가방 열고 상자 열고 카드 빼고 상자 닫고 가방 닫고 문을 닫고 가로 닫고. 야! 야, 업그레이드야? 좋아! 내 카드를 받아라! 반전! 학생입니다. 아이고! 버스 카드를 가져왔네! 아이고, 갑니다! 괜찮아! 시험 올라왔어! 자, 계속 해보자! 좋아! 내가 상대해주지! 앉아! 그래. 자, 여기서 타짜시니까 속임수! 패를 돌려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다시 내게
밑에 산장, 위에 산장. 다 틀린다! 밑에 산장, 위에 산장, 밑에 산장, 위에 산장. 다 들려, 이 영감탱이야! 어서 첫 판부터 장난질이야! 불렀어! 좋아, 이 그럼. 이태가 똥이라는 거에 내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걸지! 어이쿠야! 자, 그럼 여기서, 어? 자, 추석이니까 온 가족이 좋아하는 SF물 한번 가보자! 이거 봐, 똥이네, 어? 아야, 망치가 좋아라! SF! 그렇지! 망치가 나왔다! 돌아왔어! 도라씨! 가발 나왔어! 가발! 도라씨 가발! 그렇지! 어? 왜? 왜 소리가 나지? 뭐야, 도대체 이 영감 정체가 뭐야? 또 SF! 이야! 아영대! 아영대! SF! 좋아한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난리 났네! 좋아한다! 나보다 센 사람은 이제 없겠지! 또 있지! 어? 야, 나왔다! 헐크다! 헐크! 시래기야! 시래기였어! 시래기구나!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이 좋아해! 아이들이 좋아해! 먹을 거 줘! 먹을 거! 먹을 거 이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 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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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없어! 자, 좋았어! 얘보다! 얘보다 더 센 애는 없겠지! 또 있지롱! 뭐야!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요? 너무 많이 갔나? 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집 게스트! 매니 블랙의 윌 스미스! 페이 어텐션 레이디스 앤 젠틀맨 뉴럴라이저. 어? 뉴욕에서 왔어요? 의정부에서 왔는데요. 됐어, 낚았어! 낚였어! 오늘 또 추석이라고 오빠 큰 집도 같이 내려가지고 너무 고마워. 아이 뭘 고마워. 근데 나 좀 떨린다. 아이 뭐가 떨려. 다들 좋아하실 거야. 아 소미야 근데 이따 내려가다 수원역쯤에서 오빠 사촌형들 타는데 괜찮지? 사촌형? 어 같이 내려가기로 했거든. 그럼 괜찮지 뭐. 오빠 사촌형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귀여워 귀여워. 여기 생겼어. 잠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니들이? 너희 안 불렀어? 추석이잖아. 너희 큰 집에 인사드리러 가야지. 아니 니들이 왜 인사를 드려? 야, 난 너희를 부른 적이 없어. 얘들아? 뭐? 듣고 있니? 소미 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아, 네. 어떻게 자리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 좌석을 제가 다 샀으니까요. 이거 왜 샀어? 근데 마음껏 앉으세요. 야, 그 살 필요 없었어. 소미 씨, 긴 여행길 너무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조교기 준비했습니다. 너는 기차에 조교기 갖고 탔나 봐. 네가 기차 탈 때 조교기를 안 가지고 탈 줄 몰랐어, 피그나. 갖고 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만 못 타지. 소미 씨. 네? 제가 직접 시켜드릴게요. 하지마! 소미 씨, 시원하세요? 네. 소미 씨의 아름다운 각질 제거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야! 일어나! 일어나! 왜 그래? 아, 니네 갑자기 나와서 왜 이래, 진짜? 부담 갖지 마, 필근아. 우린 너의 친구잖아. 아이, 야, 너 나와있어. 옆으로 나와서 저기 앉아서 따로 가. 알았지? 아유, 오빠 됐고. 어? 과자 먹잖아. 과자 사왔지? 과자 사왔어? 알았어, 그럼 오빠 얘가 뜯어줄게. 알았어. 자, 어디보자. 과자 먹고 자. 나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수다 내. 오빠가 털어줄게. 아, 괜찮아. 아이고. 소미 씨, 진국 청소기예요! 어머. 야, 넌 또 청소기 갖고 탔나봐? 네가 기차 탈 때 청소기를 안 가지고 탈 줄 몰랐어, 필근아. 갖고 타는 게 이상한 거지? 누가 청소기를 갖고 타? 어? 필근아, 나 잠깐 이태리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 존 길리아노 씨 좀 데리고 올게. 왜? 소미 씨 옷 만들어드려야지. 아니야! 왜 만들어줘? 털면 돼! 아, 너 한국적인 느낌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디자이너 이상봉 씨 데리고 올게. 아니야, 그러지 마. 나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오케이 콜. 패션의 완성 전국구 김기리 씨 데리고 올게. 그거 너야. 그거 너야. 너야. 나였어? 전국구 김기리 너야. 야 가만 있어. 야 그래 가만 있어. 어? 아 진짜 이거 이상한 애들이네 진짜. 오빠, 근데 과자도 다 흘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배고프지 않아? 아 괜찮아. 근데 여기 어차피 스낵 카트 돌아다니니까 어차피 다 계란 사 먹자. 계란 사면 되겠다. 이야. 여기 뭐 다 이렇게 생겼네? 계란 좀 주세요. 뭐예요? 저기 저 이쪽에다가 계란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왜 계란을 이렇게 줘? 뭐예요? 계란 맛있게 드세요. 당신 뭐예요? 뭐야 당신? 얘기를 해봐. 왜 데려가? 아니 너 놔봐. 잠깐만 너 소매 내려. 너 왜 그래 진짜? 당신 뭐예요? 왜 말을 안 하지? 당신 분명 날 봤어. 말을 어? 이 뭐야? 아씨, 아, 잠깐만. 야, 길이야. 야, 너희 그냥 저기서 니들끼리 이거 오징어나 뜯어 먹고 있어. 알았지? 신경 쓰지 마. 잘 먹을게. 먹어 가자. 아, 오징어. 계란 먹자. 맛있겠네. 어머. 너희 또 오징어를 이렇게 먹고 있네. 수미 씨. 네? 함께. 뭘 함께? 왜 그래? 야! 음악 꺼! 음악 꺼! 음악 꺼! 왜 그래? 언제 나왔어 저 사람은? 하지마! 너 뭐 먹어 소미야? 일로와. 아 진짜 너 왜 그래 진짜. 이번 역은 수원. 수원역이다. 수원역입니다. 아 이제 나 사촌형들 탄다. 내 편들. 나랑 똑같이 생긴 우리 형들. 아이고 무섭다. 들고! 왔다! 이야!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한약을 잘못 먹었어. 잘 먹은 거 같은데? 나도 잘못 먹을래. 어디서 잘못 먹었지? 그래 저기 보이지? 어 가 있어. 저희 한약 저기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근이 사촌형 성병철이에요. 아 네 저 하지마 왜 그래 형. 형 왜 그래? 왜 그래? Hi baby, how are you? 아 예? 형 왜 영어를 써? 형 가리봉동 살잖아. 네, 어머. 반갑습니다. 비비지 마, 하지 마. 형 하지 마, 좀 하지 마. 왜 그래? 근데 우리 오빠랑 하나도 안 닮으셨네요. 아, 그니까 이상해졌어. 아니에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 이리 와봐. 아니 안 닮은 거 같아. 안 닮았어. 아니, 안 닮았는데. 그래요? 하나도 안 닮은 거 같아. 아, 안 닮았구나. 닮았죠. 야. 그래도 안 닮았어요. 야, 진짜 놀림 받는 거 같아요. 태근아, 응?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증샷 찍을까? 인증샷? 그럴까? 거기 친구들도 같이 찍지? 좋죠. 좋죠. 태근아, 네가 타이머 좀 맞춰줄래? 타이머? 이것도 내가 해? 알았어. 자, 옆자리 소미 옆자리 내 자리다. 오빠 그래. 여기로 와. 내 여자친구야, 알지? 모르는 것 같아. 자, 찍는다. 자, 자세 잡아. 자세. 자, 준비. 내 자리! 어머! 아이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부담 갖지 마. 우린 너의 사촌 친구잖아. 아휴 추석이라고 다들 고향 가서 즐거울 텐데 내 팔자는 이게 뭐니? 에휴 참. 팀장님 고향 안 가요? 고향으로 어찌 가니네. 일해야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남은 음식 좀 싸왔어요. 아유 신입이 내 생각하는 건 어찌 이런 니밖에 없니. 이게 뭐니? 남은 음식 싸왔다고 했잖아요. 내 그런 병이니? 니나 먹어라. 어찌 이런 걸 갖다 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일이나 해라. 아니 오늘 추석인데 우리는 일 안 쉬어요. 그 나도 쉬고 싶은데 우리 사장이가 돈독이 오르지 않았니? 이거나 봐라. 네. 이게 쇼핑몰 고객 명단인데 부모가 선물을 신청했다고 하고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라. 추석이니까 돈을 다 보내줄게야. 알았니? 전화해봐라.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한가위 쇼핑몰인데요. 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 주세요. 아주 돈독이 올랐네. 예? 아주 바쁘다고요. 끊을게요. 아, 큰일 났어요, 큰일. 그 어머니가 한우 세트를 주문해놓고 돈을 안 내가지고 싹 다 썩게 생겼어요. 한우 세트를요? 예. 우리 엄마 정육점 하는데.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당황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한우 세트를 왜 시켰지? 그 할아버지 차례상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당황하셨어요? 이제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당황 안 했다니까요. 아,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우리 엄마가 왜 주문했지? 그 저희가 추석 이벤트로 9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반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반값? 4만 5천 원? 아, 그래서 주문했구나. 그럼 뭐 이왕 사는 김에 7개 주세요. 예. 얼마예요? 4만 5천 원. 얼마냐고요? 4만 5천 원씩 7번 보내세요. 네? 뭐야 이거, 명절 때만 노리는 사기꾼들이구만. 아니에요, 우린 맨날 노려요. 그런 사기꾼아. 아니 돌았니? 니 이래가지고 밥들 먹고 살겠네? 이 방법은 아이 되는 것 같으니. 이 사람 고향이 부산이니까 기차표를 구매해준다고 하고 돈을 뺏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예, 여보세요? 꿈과 희망을 싣고 달리는 해피해피 철도청입니다. 고향 못 가신 분들을 위한 대박 찬스! 열차표 예매를 원하시면 1번, 부모 구모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퍼먹겠다 하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뭐야 이거? 그래도 표가 있었나 보네. 1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좌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내려가는 기차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뭐 이렇게 비싸요? 빨리 가기 위해서 버스 전용 차로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기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린다고요? 기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달려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승객들이 휴게소마다 들려서 호두과자랑 맥반석 오징어 사 먹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저기요, 거기 진짜 철도청 맞아요? 그럼요 고객님. 부산행, 부산행 열차 3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차표도 비싸고 며느리감 없이는 내려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고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나이요? 34이요. 장남이십니까? 처남이십니까? 처남이요. 위로 누나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나랑 가자! 니하고 내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다! 저랑 4살 차이라고요? 그럼 30살이세요? 38이다! 누나! 해봐! 누나! 진짜 이 여자가 끊어 사귀구나. 어우. 어찌 이리 또 차였니? 이 그나저나 어찌 하면 좋으니 오늘도 한 건도 못했다. 이 사장아 이거 뭐 죽을 텐데 어찌 하니? 사장 뭐나 보다. 재밌냐? 어? 깜짝 놀라. 얘네 잘하고 있네. 예. 오늘 몇 건이나 했어? 한 건도 못했습니다. 또 한 건도 못했어? 야, 니가 진짜 밥 먹기 싫으니? 아닙니다. 사장이 없어? 아닙니다. 야, 이게 어려워. 전화해가지고, 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어? 그걸 파악해서 요점만 딱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준다. 똑똑히 보라. 예. 어, 요점만 얘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 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기는 해피해피 은행인데요. 뭐라고? 해피해피요. 애미애비? 언제 올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돈 붙이라고요. 전 붙이라고? 아니, 계좌번호요, 계좌. 대장? 아니, 아, 나 짜증나. 짜장? 아, 뭐 짜장이 짜장. 에이, 뭐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워. 야, 이게 뭐냐 이거. 아, 나 돌겠네. 돌기? 아, 뭐 돌기네, 돌기네.
우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지난 15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었다. 영길아, 응. 다시 얘기해봐. 작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응. 이 골목길에서 내가 불량배처럼 딱 나타날게. 그렇지. 그 형이 나타나서 응. 나를 때려 눕히고 그렇지. 여자를 멋있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랑 같이 커피숍 가서 어? 얘기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그렇지. 여자가 형한테 감동 먹고 그러면 형 여자친구가 되는 거야. 준비됐어? 준비됐지. 어.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뭐? 여자. 왜 작전만 있어? 왜? 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형, 응? 어제 여자친구가 명품백이면 뭐면 비싼 선물 다 받아놓고 응. 아,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했더니 여자친구 엄마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 그 드라마 봤어. 네 얘기를 형도 그 시간에 집에 있었구나. 너도 있었잖아. 그럼 뭐해, 안 생기는데. 난 진짜 내 얘기야. 아, 진짜? 내가 어제 여자친구 집 앞에 딱 갔어. 근데 웬 남자랑 있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갔어. 너 뭐야? 야, 떨어져.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면서 내 뺨을 때리는 거야. 와, 진짜 대박이 뭔 줄 알아? 뭔데? 꿈이라서 안 아프다는 거야. 안 아프더라. 안 아파. 아니, 지금이 아프지. 왜 지금 아파? 그때 아파야지. 안 생겨. 영일아, 잘 봐. 전지현, 응. 송혜교, 응. 김태희, 크으, 박빙이지? 한번 골라봐. 에이씨, 고르면 뭐해. 골라라도 봐! 왜 고르지도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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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라도 봐, 임마. 내가 골라도 돼? 안 돼! 안 생겨. 안 생겨. 형,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볼에 여드름이 나면 내가 누굴 좋아하는 거고 이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가 날 좋아하는 거래. 아, 그 이마에 나면 누가 날 좋아하는 거야? 어. 겁나 깨끗하다. 이마가 형 이마 백옥 같아. 어떤지 얼굴에만 여드름 나더라고. 진짜야, 진짜. 아, 안 생겨. 형, 내가 모든 걸 알았어. 뭘?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았다니까. 뭔데? 내가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저출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남녀 비율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자친구 없는 거야. 아, 핑계 좋은데? 이번 추석 핑계는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누가 믿어줄까? 물어보지도 않아. 안 생겨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비스트 권재관입니다. 피차 시간 없을 텐데 빨리 시작하시죠. 류 실장. 예. 오늘 거래하실 내용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구단으로서 1878년도에 창단하여 리그 20회 우승 및 각종 대회에서 화려한 우승에 빛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 구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이라뇨.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김 실장, 우리나라의 K리그 부활을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네.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아무래도 그분들을 불러야겠습니다. 그분들? 네. 모셔와! 예. 누나와 차!
앉아 앉아 정신없어? 아이고 앉아 이거. 저기요 아줌마들 누구세요? 어? 아줌마라니? 난 대한민국 최고의 라비스트 수지파. 내가 협상하면 수지 맞는다 그래서 수지파. 난 그냥 커서 미란다 커 다 커. 아이고 부부 금술이 아주 좋은가 봐요. 어? 늦둥이 가졌어? 아이고 10년째 임신 중이야. 저기요 아줌마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요? 어? 아저씨 나 뭐 하면 돼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청각 나 저기 맨유 사러 왔어요. 맨유 어?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들도 그냥 잘 뛰당기는데 여기 총각들이 싫어하다 그래서 이리로 왔어. 맞았어? 알겠습니다. 오늘 보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이고 집어치워 진짜 봐도 몰라. 얼마야? 3조 6천억입니다. 3억에 줘. 이걸 어떻게 3억에 드려요? 아이고 현금으로 할 테니까 좀 빼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 포인트 정립 안 할 테니까 좀 빼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나 사은품 안 받을 테니까 좀 빼줘. 근데 사은품으로 냄비 주나 바가지 주나. 바가지면 나 그거 진짜 필요한데. 근데 바가지 안 받을게. 돈으로 빼줘. 아니 아줌마 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잘려요. 잘려? 예. 잘리는 김에 빼줘. 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저 아줌마들 요구 조건 못 들어드려요. 못 들어줘? 못 들어줘. 못 들어줘? 못 들어줘. 그럼 우리가 들어줄게. 아이고 되지 뭐. 야, 이렇게. 아, 뭐 하신 거예요? 아이 왜 이래. 아 왜 이래요?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려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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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남자 이렇게 비실비실해? 아이고 저래가지고 남자 구실할란가 모르겠네. 아이고 참. 아유 야 마른 장작이 더 잘 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시끄럽고 어? 내가 여기 온다고 내가 잡채를 가져왔어 잡채를. 어머 세상에. 이거 먹고 살 좀 찌워. 아이고 요건 이렇게 전부다 전부다 깨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자자 아, 아이고 잘 먹는다. 맛있네요. 먹었으니까 깎아줘. 먹으려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싫어요. 잡채값 내놔. 오, 치사에 얼만데요 드릴게요. 3조 6천억. 잡채 한번 먹었다고 3조 6천억이에요? 얘네들은 뭔데 3조 6천억이냐. 아줌마 맨유는요 11명의 선수들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팀이라고요. 그래 이 잡채도 11가지 재료로 최고의 맛을 이루는 음식이야. 이거 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깎아줘. 아 싫다고요. 깎아줘. 아 싫어요. 깎아줘. 미드러 깎아줘. 세상에. 야야야 안되겠다. 야 여보세요 민경 아빠. 낯선 남자랑 민경 엄마랑 갈 때까지 갔어.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세상에. 아이 뭐 이혼 이혼. 너 이혼 시킬래 깎아줄래. 이혼 시킬래 깎아줄래. 깎아드릴게요. 성공이야. 아유, 아저씨 나 이제 뭐 하면 돼요? 능력 있는 선수들을 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총각, 나 메뉴 샀잖아. 덤으로 메시랑 호날두 좀 줘. 그 비싼 선수들을 드리면 뭐 해주실 건데요? 김은국 줄게. 김은국을 어디다 써요? 너 김은국이 골키퍼한테 얼마나 잘 들이대는지 알아? 그냥 막 들이대. 아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그냥 두든가. 어떻게 그냥 들이냐고요? 그럼 김은국이라도 받아 이 멍충아. 이런 억지가 있어요. 나 장사 안 하니까 가세요.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깎아줘. 아 싫다고요. 깎아줘. 아, 아이 진짜 싫다고요. 아이고야. 아이고 놔주고 아이고. 아줌마 거짓 연기하지 마세요. 나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아이고 세상에 난리 났네. 안 되겠다. 맘대로. 민경 아빠. 아 지금 낯선 남자랑 민경 엄마랑 같이 막 뒹군다.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세상에. 뭐 이혼 이혼. 아이, 깎아드릴게요. 메시랑 호날두는 끼워드릴게요. 성공이야. 아유 이거 뭐 명절에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아유 이거 아유 심심해 저기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냥 혼자서라도 어떻게
아, 혼자는 재미없는데. 아유, 이럴 때 우리 송 대리가 와가지고 그냥 나랑 같이 자, 나, 송 대리, 나, 송 대리. 아, 이러면 재밌는데. 아니, 누구, 과장님! 경찰에! 안녕하세요. 아, 예, 맞아요. 네. 아, 어쩐 일이야? 저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인사는 무슨, 아이, 들어와, 들어와. 아, 인사만 드리면 금방 갈 겁니다. 아유,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친척분들은 아직 안 오셨나봐요. 아, 이따 저녁에 와. 저 밑에서 올라온다고 한참 있다가 와. 아, 과장님, 이거. 저 이거 복분자주인데요. 아니, 이런 걸. 집에서 직접 담근 걸 아주 귀합니다. 아, 이거 귀한 걸. 아, 이거 복분자, 이거 나 마시고 저기 늦둥이 보라는 거야? 하하하하. 은큼해? 어? 아이, 복분자, 이건 한 잔. 으아악! 으아악!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알았어, 저. 어? 형님, 저희 왔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떻게 벌써 왔어? 아, 그거 차 막힐까봐 이틀 전에 출발했어요. 아유, 고생들 했네. 일찍 왔어. 아유, 우리 저기, 내 동생들이야. 어. 아, 저희 과장님, 동생분들 왔으니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왜? 아이, 저기 좀. 아, 아이,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가? 아, 예. 그렇지? 예. 저기 너들 있잖아. 어. 다 가. 어? 아이, 가, 다. 어? 아니, 저 병철이 불편하대잖아. 아, 그럼 가야죠. 아, 가야지. 손님 불편하면 안 되니까 가자고. 아유, 가자고. 저기. 아유, 힘들게 오셨는데 보내면 어떡해요? 아유, 설날에 또 볼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금방 버는데. 얼른 가, 뭐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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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어? 저, 이따 가겠습니다. 그럴래? 예. 알았어. 들어와, 그러면. 아, 저기. 들어와. 내 저기 동생들이야, 저.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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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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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집이. 어! 여기 앉아! 아, 나, 나. 아,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아, 여기. 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여기에 편해. 어. 아, 괜찮아. 아, 아. 너, 너, 아, 진짜 살이 너무 많아. 과장님. 어? 아, 되게 보기 좋으세요. 아, 그렇지. 아, 부러워요. 저도 과장님처럼 이렇게 동생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 그렇지. 너 해. 어. 내 동생 너 해, 이제. 너. 네 동생은 형 해봐. 형. 잘 어울리네. 아. 아, 귀염둥이, 네 동생이야. 아니, 저 그래도 저기 과장님이 아끼는 동생인데. 아, 내가 아끼는 동생이지. 지금부터는 병철이가 아껴줘. 아주 아껴주고. 아, 이게. 가만 있어봐, 이거 출출할 텐데 다들 어떻게 뭐 잡채죠? 어? 전부 쳐놓은 거인데 줄까? 갈비찜 어때? 갈비찜. 어? 저 집에서 많이 먹고 왔어. 아, 집에서 많이 먹. 그치, 명절 때는 저 돼지갈비, 소갈비 많이 먹지. 그럼 가만 있어, 오늘 뭘. 닭갈비 좋다, 그치? 닭갈비 어때? 신선하지? 가만있어, 닭갈비는 어디가 잘하지? 닭갈비는 춘천이지? 예, 예. 그래. 춘천 금방 갔다 올게. 아니, 형, 나 갔다 올게. 형님! 너?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아니, 갔다 올게. 어. 편하게 있어. 아니, 어? 저기, 너 지금 갔다 어떻게 올게. 아, 미친 녀석, 이제 닭갈비. 가만있어 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잔 해야 되는데. 사실 말이야, 이 복분자행어에는 이거 안주로 장어가 이거거든, 그치? 예. 장어. 금방 잡아올게. 어? 편하게 있어. 아이, 어디, 아이, 어디, 어디서. 착해, 애들이. 천성이 착해, 애들 이렇게. 아이, 과장님, 이렇게 다 보내시면 어떡해요? 아, 보내긴 쟤들이 갔는데. 그래. 괜찮아. 그리고 우리 가족은 딴 것 말라도 말이야. 병철이 불편한 거는 못 봐요. 알았지? 야, 야, 그럼 명절인데 우리 둘이 오붓하게. 아, 야, 이거. 우리 병철이랑 드디어 한 잔 이렇게 해야겠다. 아, 아유, 아, 가만 있어. 야, 이거 좀. 자, 한 잔 받아. 예, 그래. 아유, 내가 항상 너를 저기 해고, 네. 고생하고자. 아무튼 너 항상 한가위만 같으시고, 예. 건강하시고. 예. 자.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먹던 땅콩인데, 이거 하나. 아, 제가 먹겠습니다. 아, 한다 먹어. 아, 제가 먹겠. 아, 해? 아. 안주. 아이, 과장님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거 재미있지? 야, 야, 하여튼 오늘 둘이 좀 출출한데, 그래도? 어? 밥을 안 먹어. 송편 좀 먹을래?
아, 송편. 아, 집에 있어 여기. 아, 집에 있으면 좋죠. 어, 예. 안 갔다 와도 돼. 어, 저 꿀 들어가 있는 송편 되게 맛있어. 어, 나 그거 좋아. 아, 좋죠. 예. 가만 있어 봐. 저기 일어나 봐. 그 옆 송편 해놓은 거 있지? 거기서 꿀 송편만 골라줘. 아니, 이 많은 송편 중에 내가 꿀 송편을 어떻게 찾아? 뭐? 아, 송편에다 체크 안 해놨어? 뭐라고? 그래서 나보고 지금 꿀 송편을 찾으라고? 그래, 어? 아니, 당신 저번에 내가 그 책 삼국지 47페이지에 숨겨놓은 내 비상금 7만 원을 찾았잖아. 근데 왜 꿀 송편은 못 찾아? 꿀 송편을 어제 그렇게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먹어? 아니, 누가 내가 먹고 싶대? 병철이가 먹고 싶대잖아, 병철이가. 나이 서른이 넘어서 어린애처럼 꿀송편을 먹어야겠다고 유난을 떨잖아, 병철이가. 으유, 정말 귀찮아. 좀 가라 그래. 간대, 가는데 꿀송편은 꼭 먹고 가겠대. 병철이가, 누가? 병철이가! 정신없어. 나가! 나가? 아니, 그렇게 바빠. 아니, 그거 찾아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우, 시끄러. 알아서 찾아 먹어. 너 먹을 거 던졌어, 너? 어? 아이, 진짜. 은지 찾으려는 건 진짜 누나 같은 기분이.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지? 지금. 아, 너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줬어 아주. 널 그렇게 챙긴다 아주 질투나. 야, 우리 그럼 요 송편에다가 한 잔 하자. 야, 명절이니까. 아니, 아버지. 아이, 누가 왔어?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 누구? 아, 저는 저기 과장님 부하 직원 송병철입니다. 저기 병철이요. 명절? 아니, 명절이지, 어머님. 명절이 명절이 아니고요, 어머니. 네. 저기, 송병철이요. 송편 찾으라고? 아니야. 송편 찾아야지. 아니, 찾으세요. 뭘 찾아야 되나? 아예 꿀송편 찾으세요. 아, 꿀송편 찾아. 얘는 꿀송편밖에 안 먹어요. 내가 찾아야지. 아, 내가 92이니까. 내가 찾아야 돼. 응, 이거 콩이고. 아, 아, 예. 콩이네. 예. 이거 또 콩이고. 잠깐만. 아, 저기. 이것도 콩이야. 아, 저기, 아버님, 아버님. 저기. 어. 저기. 그만 드세요. 만두? 네. 만두!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 회사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여보세요? 아, 나 진짜 얘는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진짜 알아 뿜겠네. 사장님! 가장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나왔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왜? 엄마가 고기 구워주더나. 왜 이래? 나 요즘 완전 물 올랐어. 너 살 올랐어. 봐봐. 완전 터질 것 같아. 봐봐. 또 왜? 또 왜? 명절인데 회사에서 아무것도 없어? 야,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어? 네 주려고 치약, 샴푸, 이 생활용품, 이 세트 다 준비했어. 자. 햄 세트로 바꿔줘. 나 햄 떨어지면 불안해. 아. 그리고 나 요즘 남자 만나? 기사 내줘. 뭐? 아, 또 누굴 만나는데? 현빈. 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러다가 진짜 네티즌들한테 어? 무서운 맛 좀 볼래? 뭐? 무서운 맛? 나 맛보는 거 전문이야. 가져와. 야, 정신 좀 차려라 좀. 어? 야, 현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바쁜데 니를 왜 만나냐 임마. 그거 나 지켜주려고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 간 거야. 너 때려잡으려고 간 거야. 너 때려잡으려고. 봐봐. 또 왜? 또 왜? 현빈 나랑 같이 있으면 항상 노래도 불러줬어. 왜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나타나 왜? 왜 나타나? 꺼지라고 좀. 또 왜?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커피 먹으니까 현빈 생각난다. 내가 이렇게 입술에 거품 묻히면 뭐 현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장난해? 내 거야. 뭐? 커피 먹으니까 케이크 땡겨. 야. 케이크 먹고 얘기해. 야, 잠깐만. 나 케이크 줘! 아, 나 진짜 쟤는 하루에 몇 개를 먹는 거야, 진짜. 아, 나 뿜겠네. 아, 진짜. 아, 얘 봐라. 얘는 지금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늦는다. 전화를 안 하면 오질 않아요, 진짜. 야. 잠시만요! 보라언니 들어가실게요! 보라언니 들어가겠습니다! 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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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기사!
언니 아, 그 냄새 조심 조심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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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예 내가 지금 추석에까지 이걸 마셔야겠니? 술로 바꿔 와. 야. 야 보라야 지금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왜 청주를 마시고 그러냐 어? 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기야 내가 지금 추석 음식 먹고 속이 느끼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야 봐봐 내가 추석 때 잘 먹으라 그랬잖아. 잠시만요 보라 언니 매운맛 좀 보고 가실게요. 매운맛 보겠습니다. 언니 쭉쭉 짝짝 추룩추룩 적당해 민키 적당해. 어머나 적당해 예, 적당해 맞아. 민키야 야, 적당해 민키 너 진짜 언니 냠냠 쩝쩝 캡사이신 캡사이신 매운맛 완성. 오, 야 보라 괜찮아? 어? 괜찮지? 어? 어? 딱 좋다. 어머. 야, 야 추석 때 보라 기분. 야 보라야, 잠깐만. 야 보라 기분 활활 타오른다 진짜. 어? 보라 자 그래 화끈 타오른 그 기분으로 바로 뮤직비디오 가면 돼 이제. 자기야. 내가 지금 어머나 술이 올라 죽어 봐야 정신 차리지. 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먹으라 그랬잖아. 잠시만요 보라 언니 술 취해서 개 대고 가실게요. 개 되겠습니다 언니. 어머 아껴. 아 진짜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개 같다 진짜. 저, 자 보라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 준비돼 있거든. 오케이. 바로 가자. 네. 이번 제 자작곡은요 그와 함께 보낸 추석을 떠올리면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요 추석날 내가 오빠 가족들 앞에서 조신하게 뒤집었던 건 전이 아니라 화투장이었어. 화투장. 대박이다 이놈. 대박. 야 좋아. 자 갑시다. 자기야. 아 왜 또 자기야. 잠시만요 보라 언니 저 남자한테 꼬리 치고 가실게요. 꼬리 치겠습니다. 언니 조심 조심. 야, 한 야, 걸음 한 걸음. 계단. 앞에 또 계단. 아 지금 시간 없다. 너무 좋다. 딱 좋다. 뭐? 자기야 혹시 나 알지 않아? 아 맞아요. 야 지금 시간 또 보라 씨 안녕하세요. 전 보라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남자 김길입니다. 딱 좋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규라고 합니다. 보라 씨의 독심술을 위해서. 아, 현규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 연기 아닌 거 알지? 알았어. 그럼 내가 빠져줄게. 너희 둘의 사랑을 위해서. 피그나 고마워. 우 친구들 야, 우정 뭐 완성. 예석이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에서 날 알아볼 줄 몰랐어 길이야. 형이야 같이 가. 자, 야 체리야 체. 자기야. 나한테 집중해. 보라 씨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니까 입에서 구린내가 좀 나네요. 오케이 저 잠깐 핀란드 가서 자작나무 좀 캐올게요. 왜? 보라 씨 것만 들어드려야죠. 자기야
껌 씹으면 턱 나와. 아 그럼 가 그리 좋겠구나. 오케이. 백두산 천지 가서 천연 안반수 퍼올게요. 자기야 언제까지 가니?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해요. 오케이 콜. 입행 굴 땐 이만한 게 없지. 먹다 남은 밥그릇에 물 떠올게요. 고춧가루 둥둥 띄어서. 너무 좋다. 딱 좋다. 내 자, 스타일이다. 가자. 뮤직비디오 찍어. 비키세요. 비키세요. 보라니 물어요. 난 쟤네들이 여기서 이럴 줄 몰랐어. 아, 나 진짜 뿜겠네. 그래, 가수요. 보라 니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아이돌 영입해놨어, 내가. 삼촌! 좋아, 우리 시스타 29에 올해 9살 우리 조카 남이 아냐. 좋아, 좋아, 좋아. 삼촌, 어? 나 아이돌 맞지? 아우 당연하지. 넌 아이돌 중에서도 최고의 아이돌, 아이돌 아이 아니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좋아. 삼촌, 어? 근데 나 탑스타야? 아유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근데 나 탑스타인데 왜 스케줄이 없어? 에헤. 삼촌 이 스케줄 들고 있잖아. 봐봐. 다 네 스케줄이다. 봐봐. 맞네? 12시 라디오, 2시 라디오, 3시 라디오, 5시 라디오, 7시 라디오. 라디오 하나라고 아이고 여기 맨 마지막 스케줄 있잖아. 여기 CF 딱 잡아놨잖아. 오, 삼촌이 너무 좋다. 그래. 무슨 CF야? 요거 CF 있어. 요거만 딱 잘하면 돼. 네가 이쁘게 요 선캠만 딱 쓰고 있으면 돼. 요 쓰고 있어. 하지마. 에이 하지마. 하지마. 에이 하지마. 삼촌 왜 그래 정매. 참나. 형님 그 남이 호적에 좀 빠주게 파주세요. 예. 예. 전화. 나 CF 찍고 올게. 갔다 오지 마. 아, 나 진짜 뿜겠네. 아, 맞다. 드라마 찍어야 된다. 얘. 아, 내 드라마 펑크 내면 어떡하냐. 진짜 이 누가 하냐고. 그 드라마 제가 할게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Got my glasses on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그래. 어? 몸을 사리자는 연기파 배우 우리 지민이밖에 없다. 뭐 보라 남이 다 필요 없어. 지민아. 드라마 대본 봤냐? 응? 이거 대박 터진다. 봐봐. 난리 난다. 스토리 괜찮네. 어, 당연히 괜찮지. 누가 적은 건데. 좋아. 이것도 뭐예요? 뭐? 어디? 아니 여기 추석이라고 조상님한테 차례 지내는 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있네. 내가 이거 대역 쓸게요. 야 차례만 잘 지내면 되는데 왜 대역을 쓰냐? 차례 지내려면 조상님도 제사상 차리잖아. 제사밥 먹으면 조상님도 살쪄. 야 네가 조상님이 아니잖아. 이것도 뭐야? 아 왜? 와 어떤 거? 아니 여기 성형 수술 자꾸 받다가 성형 중독되는 신 있는데. 야 이거 이미지 망하게 안 된다. 이거 빼자. 이거 안 돼. 이건 제가 할게요. 뭐. 느낌 아니까. 제 별명이 인조인간이라 잘 살릴 수 있어요. 어머나. 아 쌍꺼풀 수술 잘못돼서 눈 뜨고 자도 되죠? 아 완벽하지. 코만 골지 마. 됐어. 주름 너무 땡겨서 눈썹 여기 붙어 있을게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야 배꼽도 턱에 붙여줘. 좋아. 자 지민아. 이것도 뭐야? 아 뭐 어디? 아니 여기 계모한테 미움받는 신 있는데. 여기 있네요. 내가 대역 쓸게요. 야 여주인공이 불쌍해 보이고 좋잖아. 왜 대역을 쓰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 떡 하나 더 먹으면 살쪄. 야 니 니가 그런 이것도 뭐야? 아이 짜증나 진짜. 아 뭐 어디 왜? 아니 여기 거지처럼 사람들한테 빈대 붙는 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거지 같아. 하지 말자 이거. 이건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벼룩의 간도 빼먹어봐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어머나. 아 쓰레기통 뒤져도 되죠? 와 완전 인간 쓰레기다 너. 좋아. 좋아. 됐어. 쓰레기통 뒤지다 길고양이랑 싸움 붙을게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알았어. 무조건 이겨야 돼. 좋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민아 요것만 잘해주면 돼. 뭐? 여기 보면은 여주인공이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뺨 맞는 신이거든? 잠깐만 사장님. 나 귀하게 자란 몸이라 절대 손찌검 같은 거 안 당하는 거 몰라요? 여기 봐봐. 남자친구가 강동원이잖아. 기빵맹이 날라가 볼게요. 느낌 아니까. 원래 하는 짓마다 매를 벌어서 잘 살릴 수 있어요. 아 맞고 턱 돌아가도 되죠? 아야 턱 얘기는 하지 마라 좀. 쌍싸대기 맞을게요. 나만 튀어 보이게. 아 좀 네가 그 이렇게 수정해서 촬영 들어갈게요. 수고할게요. 나 갈게요. 수정 다 된 거야. 수정 다. 아 나 진짜 뿔겠네. 아니 우리 회사에 제대로 된 배우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 있잖아. 반갑잖아. 쟤네잖아. 쟤네 떼찌잖아. 떼찌잖아. 선생님
아, 평소에 자나 사랑하시면서 왜 그래요? 추석이라고 개들끼리 개밥을 먹고 있는데 자나가 같이 먹고 있잖아. 아이, 그게 어때서요? 고양이 주제에 개추잡스럽잖아. 아유, 선생님. 오늘같이 좋은 날 그냥 집에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김 대표 선물 주려고 왔잖아. 어, 저한테 선물 주신다고요? 어떤 거? 민요를 불러줄 거잖아. 와, 추석날 민요 좋죠. 예.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잖아, 연평바다에 바람이 불잖아, 빨래 날아가잖아, 짜증나잖아. 아, 선생님. 아,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가사 까먹었잖아. 아, 나 진짜 무식해 보이게, 진짜. 무식하다니, 나 시를 외우는 여자야. 어, 진짜 시도 외우세요? 잘 들어봐. 우와.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잖아, 부럽잖아, 짜증나잖아.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 어, 님의 침묵 좋아요, 그거. 님은 갔잖아, 짜증나잖아. 아, 진짜 잘라 죽겠네, 진짜. 아, 선생님. 그냥 오늘 좋은 날이니까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예, 들어가. 쉬고만 하고 들어가잖아. 아이, 또 명절날 무슨 쉬구입니까? 명절날 고향까지 날릴 수 있는, 멀리 보낼 수 있는 시구를 개발했잖아. 와, 그거면 대박인데요? 아니, 공이 거기까지 날아가나? 자, 명절날 날리는 가제트 시구. 어머야, 어머야. 아, 나 진짜 붙겠네, 선생님.